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톡쇼 캐파타 초대석. 자, 오늘은요 아직도 서툴고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40대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책 김미경의 마흔 수업의 저자이자 국민 멘토 그리고 162만 너튜버로 활동 중인 김미경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게요. 진짜 너무 오랫동안 예. 알고 머릿속으로는 알고 예. 같이 하는 사람도 많고 네. 복도에서도 봤는데 예예. 이게 처음이네요.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먼저 우리 최파타 네. 네,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네, 최파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정말 너무너무 오고 싶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얘기하면 막 말문이 트일 것 같고 더 트일 것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 신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랑 너무 잘 맞으실 네. 것 같고 또 여기 청취자분들하고도 저랑 너무 이야기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오게 됐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뭐 김미경 씨는 네. 뭐 이렇게 거리에 나가시면 몰라보시는 분이 없죠? 워낙 목소리도 그렇고 목소리가 문제예요. 목소리가 저 목소리 딱 하면은 김미경 씨라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목소리라면서요. 예, 어떤 제가 목소리? 한 번은 그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이제 고속버스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네. 그 화장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우리 딸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딸은 밖에 있고 저는 네. 안에 있고. 그래 알았어. 엄마 금방 나갈게. 그런데 옆에 화장실에서 날 못 네. 보고 김미경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목소리도 목소리가. 존재감이 있고 네. 사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그러면 모를 수 있는데 목소리로 그냥 딱 네. 말하면 금방 다들 알아봐요. 와, 우리 김미경 씨, 예, 김윤정 씨가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네. 김미경 강사님 김미경 강사님 강좌 예전에 울산에서 들었어요. 열정이 느껴졌어요. 좋은 기운 가득 받고 왔답니다. 멋있으세요 강사님. 아, 강의 오셨었군요. 네. 아, 김윤정님 진짜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김미경 씨 하면은 이제 네. 왜 우리가 어떤 이제 유명 강사님 뭐 이런 분들 스타일이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김미경 씨 생각하면 이제 네. 어머님 얘기하는 거. 아~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피아노 학원 네, 선생님이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막 열정적이었던 거. 뭐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냥 온몸 열정, 온몸을 쓰시고 막 그런 게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네. 진짜 사실 제가 지금 강의한 지 한 3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도 신기한 게 너무 좋아요, 이 일이. 왜 다시 태어나서 뭐 그 남자랑 결혼할래? 뭐 다시 태어나서 이 일 다시 할래? 물어보잖아요. 그 남자는 아닌 것 같고 일은 분명히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일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 사실 그게 재밌어요. 얼마나 축복받은 예.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강의하지? 무슨 공부를 해서 전달하지? 이것 때문에 막 신이 나고 며칠 전이었는데요. 며칠 전에 AI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AI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이게 또 머리가 이제 흥분되는 거예요. 뇌가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예, 예. 새벽 5시까지 막 신이 나서 또 다음날 아침에 우리 직원들 만나서 막 얘기했더니 또 시작했다. 아니, 그러니 사실 나이가 들면 설레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공부하면 매번 설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 설레임. 네. 예. 이게 지치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사실 이제 제가 나이가 원래는 60 되려다가 2살 떨어졌거든요. 예. 만으로. 되려다 그러니까 왜 되려다 안 된 게 예. 좋은 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너무 좋은데 예. 제가 사실 50대 한 중반부터 영어를 시작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60살 정도가 되면 애들이 다 커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세상 제일 좋은 시간이 60이더라고요. 다시 20살 같아요. 나밖에 없지, 예. 애들 없지, 돈 있지, 시간 있지, 다 내 거지. 권력도 있어. 누가 예. 나를 막겠어요. 그치, 그래서 그치. 제가 이제부터 60부터는 외국에 나가서 활동해야지 그리고 영어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공부에서 오는 설레임 그게 계속 저를 밀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60이 가장 좋은 나이라는 거를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저 때 오늘 이제 김미경의 마흔 수업 이제 네, 말씀해 네. 주시겠지만 제 나이 때는 막 30만 돼도 거의 뭐 암울했고 네. 앞이 안 보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막 27, 8살부터 노처녀 얘기 듣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와, 마흔이면 뭐든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일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마흔이신 분은 그런 생각을 잘 못 하실 것 같아. 제가 또. 마흔이 얼마나 멋지고 좋은 나이인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요즘에 보통 100살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살아요. 네, 맞아요. 정말 100살을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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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예. 이제 정말 지금 요즘에 장례식 가보면은 83세 돌아가시면 일찍 돌아가셨다고 맞아요, 난리가 맞아요. 나요. 예, 보통 예. 막 90 가까웠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시계에다 올려놔 봤어요. 태어난 날이 0시. 그러면 다시 죽는 날이 이제 다시 0시가 되겠죠. 100살. 예. 그러면 딱 12시는 50이에요. 오. 반 살았으니까 0시에서 예. 시작해서 12시간을 지나오면 바로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 한 58세쯤 되는 건 이제 막 점심 먹은 애예요. 제가. 좋다. 소화도 안 시켰어 아직.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흔이에요. 마흔. 마흔은 어냐. 점심을 안 먹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점심도 안 먹고 뭐가 늦었네 빨랐네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그럼 마흔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부터 오전이잖아요. 마흔은 정말 기억해야 돼. 오전이다. 나는 오전이므로 무엇인가 시작하기 절대 늦지 않다. 근데 이제 마흔들이 제가 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한데요. 마흔 수업을. 첫 번째 조급해졌어요. 왜냐하면 40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막 부록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 일어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20살 때 40 그러면 저절로 부자 되고 그쵸. 저절로 다 커리어도 생기고 막 저절로 애도 크고 다 뭔가 다 안정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20살 저부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뭐 나쁜 짓도 안 했어. 열심히 살아서 45쯤 왔더니 뭐야 이거. 왜 내가 상상한 대로 된 게 하나도 그치. 없지? 왜 똑같아? 나 20대랑 똑같아. 계속 고생하는데 왜 돈도 경제력도 없고. 경제력도 그렇고. 왜 집도 없고. 왜 애들은 왜 이렇게 1년에 1년밖에 안 크지? 애들은 아무리 키워도 10살이고. 예. 그런데 나는 49이 다가와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5년밖에 안 남았어. 이동안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이렇게 정산을 잘못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제가 이쯤 와보니 마흔은 딱 인생의 반만 풀어도 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반만. 요즘은 사실 이제 마흔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이제 네. 아까 30 얘기했는데 30이면 여자로서 끝이고 뭐 커리어 쪽으로도 뭐 이뤄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막 이런 책을 만났거나 네. 뭐 김미경 씨 같은 분이 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도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그때 내가 그 아름다운 나이에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암울하게 살았다는 게 너무 아깝다. 지금 맞아요. 생각하면 30은 애기잖아요. 애기. 베이비. 그러니까 막 진짜 은가루 금가루가 확 뿌려진 나이인데 맞아요. 근데 그때는 세계적으로도 뭐 30살 뭐 내 나이 뭐 잔치가 끝났다 뭐 30 잔치 끝났다. 맞아요. 맞아요. 뭐 다 그런 것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21세기에 네. 우리 김미경 강사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30대 40대 애기들 네. 어? 애기들 지금 정신 번쩍 나실 거예요. 애기들 좀 마흔 네. 애기들 그렇죠? 정신 번쩍. 우리 박민숙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박민숙 씨는요. 어머 마흔 수업 주문했어요. 내일 도착인데 이렇게 작가님을 먼저 만나고 책을 볼 생각을 하니까 감회가 남다릅니다. 그러셨네요. 또 김지호님은 네. 흔히 마흔을 부록의 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마흔의 유혹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부록이라고 하는데 제 마흔은 왜 이러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맞아요. 사실 마흔이 무슨 부록입니까? 네. 여전히 유혹에 흔들리고 예. 어제도 야식을 먹었는데 자 이번에 나온 책 이름이 바로 네. 김미경 씨의 마흔 수업. 네. 이 책이 지금 여러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안에 들면서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마흔들이 이런 생각해요. 결혼을 한 마흔이 있고요. 아이를 가진 남자 마흔이 있습니다. 남자 마흔 되게 힘들거든요.
15년 죽어라고 일했고 월급 계속 집에 갖다 줬는데 내 월급은 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이 모자랄까. 갖다 주면서도 늘 미안하고 애들은 계속 키우고 있는데 애들 학원비는 너무나 많이 들어가고 늘 부족한 아버지 같고 근데 나는 직장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 남자들 마흔도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요 50대 고독사가 제일 많아요. 전 70대에 많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50대 고독사가 많은 이유가 40대부터 남자들의 고독이 누적되는 거예요. 고독이 누적되면 50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여자도 똑같습니다. 40에 여자도 만약에 자존감이 무너진 게 매일 누적되면 50살이 됐을 경우 빈둥지 증후군과 함께 애들이 떠났을 때 내가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에 누구 자꾸만 빈털터리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40을 꽉 잡으면 50이 살아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마흔을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흔수업이라는 책을 쓴 거죠. 와 근데 지금 김희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우리는 여자니까 여자만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남자 40도 너무 그래 짠하다. 말도 못하게 그래, 짠하죠. 힘을 내야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애들만 가르치지 말고 좀 자기가 와이프도 가르치고 남편도 가르쳐요. 아니 왜 그 집안의 돈은 왜 애만 다 먹어요. 그러니까 왜 애만 다 써. 왜 애만 다 쓰냐고. 그리고 뭐 애가 뭐 가르친 만큼 무슨 공부를 해요. 나는 애들 3명 키워봤는데 난 제가 집에 없어서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야 원래 못한 애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좀 셋 다 못하지 않아요. 저는 끊임없이 30년간 똑같이 일했는데 잘하래는 잘하고 너무 잘하고 못하래는 딴 걸 잘하고 공부를 못하는 건 맞아요. 다른 걸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걸 잘한다는 뜻. 근데 이게 사람이 20살까지 키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만 들어가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뭐라고 그러냐면 25살 대학을 졸업하는 위에 모든 사람의 대학에 5번 정도를 다시 들어가야 된대요. 세상 변화가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실 40살의 남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가 하고 싶은 걸 미리 준비해서 100살을 준비하게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그 서로 부부가 무릎을 맞대고 뭐 가르쳐줄까? 뭐 공부하고 싶어? 뭐 할래? 이렇게 서로 부모처럼 물어봐야 돼요. 원래 부부가 오래 살면 부모 노릇해야 되잖아요. 예. 다 돌아가시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60대면 부모 다 돌아가시거든요. 네. 너나 할 거 없이 다 고아예요. 그럼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네. 도와야 돼. 40살에 꼭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이 마음 씨가. 네. 이 마음 씨는요. 저는 아직 30대인데 김미경의 마흔 수업 제가 읽어도 도움이 될까요? 아님 30대를 위한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30대를 위해서 이 책에 특별히 그 써놓은 챕터가 있는데 그게 구술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20, 30대는요. 아직 뭔가를 이룰 나이가 아니에요. 자꾸만 뭔가 형태를 잡으려고 너무 마음 급해야 하거든요. 자꾸 왜 이렇게 SNS 같은 거 보면 막 애들이 막 사진 올리잖아요. 아니요. 그 저기 어쩌다 한번 간 데 가서 사진 찍은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기죽지 말고 걔네 집 더러워요. 걱정하지 마. 지저분할 거야.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다. 근데 30대는 뭘 해야 되냐면 구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구술이 뭐냐 하면 이 사람 만난 거 이런 경험 이런 공부한 거 뭔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내러티브로 만들 수는 없어. 근데 이런저런 경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30대 한 10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래 되나 나중에? 이렇게 살면 이게 뭐라도 되나? 뭐라도 돼요. 40대에 그걸 구슬로 깨는 거예요. 그리고 50대에는 그 나만의 가치로 나만의 품격 있는 제품과 프로덕트가 그리고 서비스가 나온 게 진짜가 50대거든요. 30대, 50대, 40대, 50대 이 30년이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게 쓸 시간이에요. 그 가치 있는 첫 번째 10년이 30년. 그러니까 어떻게 구술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쓰여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30대도 읽으셔도 됩니다. 자, 8892님이 8892님 저는 선생님 책을 읽고 공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방 옆 작은 드레스룸을 제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은 남편과 아이들에게 금지된 구역이라 말해뒀어요. 야, 공간의 이거 중요성. 예, 이게 뭔가요? 아, 이 책에 제가 쓴 게 뭐냐면요. 사람이요 공간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왜 우리 결혼할 때 그 책상 안 사가잖아요.
밥솥 사가면 꼭 밥해요. 네. 책상 사가면 공부하고요. 아. 원래 네. 공간과 나와 닮아 있거든요. 근데 전업주부나 우리 왜 엄마들 보면 내 공간 하나도 없죠. 물론 아빠들도 자기 공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메뚜기처럼 소파에 앉았다가 저기 앉았다가 지하 차고에서 한참 네. 있다가 올라가고 한참 있고. 네.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성장하고 싶으면 내가 성장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책상이 있으면 완전히 삶이 달라집니다. 꼭 믿고 해보세요. 조그맣지만 나만의 책상에 꽃 하나 꼽아놓고 내가 읽을 책 다섯 권 그리고 내 다이어리 요거만 있어도 나로 살 수 있어요. 남으로 살지 않고 이게 나를 정리하는 시간이 없으면 계속 남이 요구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네요. 시간 뭐, 너 몇 시니? 시간도 그냥 남이 다 가져가고 야 빨리 나와 백화점 가야 돼. 막 하루 종일 백화점 가서 막 쇼핑해.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 근데 걔 따라간 것밖에 한 게 없어 오늘 하루 종일. 걔가 야 이거 괜찮니? 아니? 응 이거만 대답했어. 그리고 나서 이게 습관이 되면 1년을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되게 우울해지거든요. 그쵸. 원래 남 그 남이 원하는 시간만 내 몸이 계속 도구로 쓰여지면 결국 우울증 옵니다. 결국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나를 돌보지 않은 대가예요. 그래서 나를 돌보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게 저는 작지만 나를 닮아 있는 책상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공간. 뭐 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뭐 거실 구석이라도 그쵸? 이렇게 뭐 커튼으로도 이렇게 좀 예. 막아놓고 아니면 저기 뭐 부엌 저쪽에 한 곳 한 공간이라도 저도 예. 그랬어요. 제가 애가 셋이잖아요. 네. 근데 30평 남짓한 아파트 살면 애 3명이면 정말 공간이 없거든요. 저는 하물며 일을 하는데도 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책상 하나를 옷방 구석에 갖다 놓고 십몇 년을 일했습니다. 예. 거기서. 그래서 제가 공간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커서 하나둘 방을 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공간의 중요성. 네. 그러네요. 1001님이. 네. 1001님. 근데 강사님은 3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스타 강사로 활동하신 것 같은데 일을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가요? 지칠 만도 할 것 같은데 언제 가장 슬럼프가 찾아왔어요? 슬럼프 이 얘기 하기 전에 앞에 질문에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30부터 지금까지 스타 강사 아니었거든요. 저 29살에 강의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수원 같은 데가 다니면서 시간당 2만 원, 3만 원부터 강사 생활 시작해서 일반 대중이 저를 아시기 시작한 게 몇 살인지 아세요? 제가 48일 때예요. 제가 48 때 TV 출연했어요. 그 전까지는 저 모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기 시작한 게 불과 십몇 년밖에 안 돼요. 자, 이걸 다시 말해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느 날 왜 TV에 확 뜨거나 유명해지면 그 사람이 즉시 돈을 엄청 버는 것 같죠. 근데 유명해진 그날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날부터 벌 거지.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대부분 무명 15년 동안은 실력을 준비하고 유명해진 그날부터 15년 벌어야 15년 후에 돈이 돼요. 그래서 15년 안에 그만두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왜 유명한 사람 연예인도 돈 많을 것 같죠? 예. 막상 들여다보면 없죠.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예. 아세요? 3년 유명해서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뭔지 뭐, 알죠? 예. 지금 뭐 우리 그럼 김유영 씨는 이제 돈이 슬슬 이제 모이네. 이제. 저는 지난 한 10여 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도 만들고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슬럼프 말씀하셨는데 저 슬럼프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 도전했다는 건 세트로 슬럼프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슬럼프가 실패가 아니고요. 당연히 거쳐가는 과정. 이제 예를 들면 스키를 탄다고 생각해봐요. 스키 타면은 반드시 넘어지죠. 예. 슬럼프 오죠. 네. 슬럼프가 왔다는 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되려고 할 때 엄청 넘어져요. 근데 슬럼프까지 온 게 기특하지 않아요? 시작 안 했으면 슬럼프가 어떻게 와요? 스키를 3개월 탔으니까 3개월째 슬럼프가 오죠. 근데 그 슬럼프가 왔다는 건 거의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저는 정말 아, 저 요새 오늘도 얼마나 슬럼프 겪었는지 아세요? 왜요? 아니 제가 영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예. 저 아침 새벽마다 일어나서 3시간씩 예. 하거든요. 오늘 영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외국 선생님이랑 연결해서 하는데 그렇게 안 들리고 발음도 너무 이상하고 오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네. 예. 전 슬럼프가 오면 신호로 알아요. 내가 많이 했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 슬럼프가 왔다는 건 자기를 칭찬해줘야 돼요. 잘했어. 여기까지 왔네. 야, 다른 애들은 슬럼프 근처까지도 못 왔어.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김미경 씨는 워낙 성격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밝고 적극적이고. 네. 적극적인 건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뭐랄까요. 이렇게 살아내는 것에 대한 스킬들이 많은 걸 스스로 나를 가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 이 책에도 써놨는데 인생 해석집이라고 불러요. 미경아 슬럼프는 다 왔다는 뜻이야. 이런 게 내가 느껴지잖아요. 그럼 제가 써요. 그리고 반복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슬럼프가 뭐라는 걸 나한테 계속 가르쳐요. 그러니까 저는 서른 살 이후에 나를 무지 많이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또 써요. 부러진 나뭇가지는 반드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면 부러진 소리에 놀라지 말 것. 나뭇가지가 다른 방향 가리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꼭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서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360도 어느 길로 휘어져도 난 살아낼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것도 내가 나한테 가르친 거예요. 힘든 일 있을 너무 때. 멋진 말이네. 너무 멋진 말이네. 이런 걸 다 이렇게 막 예. 써놔요. 뭐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가 막 삼수했거든요. 첫 아이가. 엄마 어떡할까 걱정 마. 이렇게 나이 들어서 한 70 정도 된 사람들이 그러는데 나이 70 정도 되면 대학 20살에 들어갔는지 23살에 들어갔는지 표시가 안 난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지금 봐서 겁나는 거지. 항상 시간을 100년 단위로 봐라. 너무 좋은 뭐 엄마고 너무 좋은 스승이고. 아니 근데 김미경 씨는 네. 와, 그런 열정과 에너지가 근데 가끔은 그래도 지치고 아우, 그럼요. 짜증이 나고 네. 그럴 때가 그럴 땐 늘어져서 쉽니다. 그럴 땐 그냥 영화 보고 가만히 예, 있어요. 나 예, 예. 그럴 땐 내 인생 안 들여다보고 남의 인생 들여다봐요. 영화. 그러면 더 힘든 사람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영화도 보고 그러시죠. 그럼요. 늘어져 있어요. 늘막 이렇게 텐션 좋게 뜨거워하실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안 예.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드릴 건데요. 네. 이번 신간 김미경의 마흔 수업을 발간하시면서 마흔 수업의 OST도 만드셨다고요. 아, 진짜 별거 다 하죠. 진짜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실행력도 좋으시고. 제가 되게 하고 싶었는데. 작사를 또 직접 다 하셨고. 제가 원래 작곡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사를 했어요. 다시 네.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갖고 작사를 했고요. 네. 보컬은 서주리님이 네. 노래 부르셨습니다. 좋아요. 네. 자, 그럼 이거를 가사를 잘 들으면서 이 노래를 들어볼게요. 자, 4부에도 김경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나의 지나온 시간 모든 걸 두고 화려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가 시작했고요. 따끔한 독서열과 따뜻한 위로를 함께 전하는 국민 멘토 김미경 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날이 활짝 열려 있어요. 자, 손 한번 예, 키스. 네. 다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다 해. 네. 아까 3부 끝곡으로 김미경 씨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듣고 왔는데 8561님이 네, 8561님 운전 중 눈시울이 붉어져 한쪽에 차를 세웠네요.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가사를 듣는 순간 누군가 날 응원하고 힘내라고 말하네요. 평소 책을 안 좋아하는데 꼭 구매해서 읽을게요. 아유, 너무. 네, 예. 그리고 또 최진님. 첫 회사에서 교육팀이었는데 김미경 강사님 너무 좋아서 전사교육에 김미경 강사님을 초청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직원들이 꿈을 찾으라는 강사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는지 이후 꿈을 찾아 떠나겠다는 퇴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 다들 어머. 꿈을 찾으셨을까 하는데 어, 아 이게 다, 그런 게 있네. 어머. 너무 그 신선한 자극 어떤 새로운 자극이 돼서 네.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서 퇴사를 아이고, 많이 아이고. 하셨다는데 어. 어,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를 다시는 네. 안 불렀구나. 근데 아유, 어 네. 그러니까 이런 재밌네요. 이런 강의를 하시니까 명 네. 강사님이시겠지만 뭔가 자극을 받고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조그만 변화만으로도 맞아요. 근데 그런 자극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우리 김민경 씨가 예. 제가 또 그 배나은님은 저는 딱 40대가 되고 나니까. 친구 관계도 많이 무너지고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많이 사라졌어요. 원래 40대는 이런 나이인가요? 이거는 제가 할 얘기가 있네요. 네. 뭐냐면 어, 이 관계가요 노력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왜 우리가 옛날에 연락했던 친구 다시 연락 안 하고 안 만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40대가 사람은 누구나 다 왜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나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좋은 친구가 옆에 있나 엄마가 살피고 그리고 왜 또 학원 친구도 있지만 아이들과 같이 장난감 갖고 노는 친구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40이 되면 그냥 결혼하고 40이 되면 자기를 그냥 방치해요. 관계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남편 한 명만으로 절대 인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관계가. 네. 남편으로부터 어떤 여성은 남편의 사랑도 원하지만 왜 남녀간의 사랑 그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남편으로부터 한 인간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칭찬도 원해요. 그렇죠. 당신 대단해. 이거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 해줄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의 어떤 커리어에 대한 나의 인정 같은 거 있잖아. 이것도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있어야 이런 새로운 인정이 세팅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을 하나밖에 못 줍니다. 아마 남편이 아내한테 줄 수 있는 거는 거의 하나예요. 남자로서의 사랑.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왜 이렇게 지금 스트레스 그렇게 되고. 근데 남편한테 모든 거 세 종류를 다 원하는 여성이 있어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 것까지. 그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막 거기서 막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한 사람한테 다 부담 주지 마시고 인간관계를 인덱스처럼 벌려야 돼요. 남편한테는 이거. 친구, 여자친구들 간에 왜 나는 너 진짜 이런 거 싸게 사는 거 너무 잘 알아. 막 그리고 박수 쳐주는 그거. 그리고 또 왜 내가 사회봉사활동 같은 거 나가서 당신 정말 품격 있게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얻고 싶은 여러 가지의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이거 40대라고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안정감 있게 한 인간으로 살아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네. 되지만 이상하게 그 친구들이 예, 실망도 서로 하게 되고 네, 그렇죠. 이러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모든 관계가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가 좋은 것도 인간관계고 헤어지는 것도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도 인간관계의 한 부분이잖아요. 예, 예. 왜 나를 끊임없이 스트레스 주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 옆에서 내가 계속 있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고 그럴 때는 끊어내는 게 끊어내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할 때 예를 들면 왜 나한테 되게 안 좋은 걸 계속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당연히 안 만나야 되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랑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만의 해석은 그 사람이 나한테 처음에 왔을 땐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안 좋아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의 내 인생에서의 그 사람의 역할은 그거. 그것까지였어. 그리고 나는 그를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장소에 두고 걸어나가면 내가 걸어간 시간만큼 그와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끊어지는 예, 거거든요. 예. 그걸 굳이 가서 나 너랑 끊으려고 왔거든.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예. 만들지 말고 예.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왜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착한 사람들이 모든 인간관계는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이며 인간관계는 같이 연결돼 있어야 관계라고 생각해요. 꼭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끊는 것도 인간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네. 그
김미경의 마흔 수업이라는 책에서도 비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이가 마흔이라는 네. 내용이 나오는데 맞아요. 관계에 대한 고민도 가장 많이 하는 나이가 또 마흔. 그렇죠? 네. 예. 최혜경 씨가 네, 저도 강사님 초반 강의 보고 퇴사했는데 뭔가 우프네요. 잘 되셨을 겁니다. 맞아요. 예. 아, 아까 비교 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40대가 이렇게 비교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 지 얼마 안 돼서 산 지 얼마 안 돼서 겪은 게 별로 없어서 비교거리가 분명한 거예요. 제 22평 살아, 나 33평, 제 아들 뭐 공부 잘해, 우리 아들 공부 못해, 제 남편 뭐 대기업 다녀, 우리 남편 아니야, 뭐 쟤는 무슨 차야, 나는 뭐야, 쟤 영어 유치원 보냈어, 난 아니야, 뭐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잖아요, 상황이. 예, 예, 예. 이게 초반 세팅이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 막 또 속상하잖아요, 제가 나보다. 뭐 불안하죠. 제 아들 영어 유치원 나왔으니까 영어 잘할 것 같아. 아니야, 영어 유치원만 나온겨. 영어 못해. 그거랑 달라요. 예. 뭐 쟤네 남편 되게 사업하고 그러니까 잘 될게 아니여. 또 망해. 이렇게 30, 40대는 그런 비교를 되게 많이 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어요. 비교거리가 분명해. 근데 이제 아시죠? 살아보면. 살아봐. 건강하고 아프고 돈 있다가 망하고 뭐 또 애들 좋은 학교 다니다가 또 간두고 뭐 자퇴하고 난리치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왔다 갔다를 해요. 건강하고 맞아요. 아프고 돈 있고 없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 예. 60대가 딱 되잖아요. 동창회는 60에 해야 돼요.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판가름이 나고 아무도 안 물어봐 애들 어떻게 됐는지 다 안 물어봐 서로 예. 속상해 예. 뭐 남편 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그냥 계속 먹어 계속 먹으면서 또 먹는 얘기해 또 뭐 먹니 요새 예뻐졌다 얘 뭐 이런 거 그러네요. 그러네요. 살아보면 이 집 저 집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SNS 얘기 또 하셨는데 네. 맞아. 옆에 보면 지저분해요. 우리도 뭐 하나 찍으려면 야 그거 좀 치워봐. 그 치워. 아니 그거 보이잖아. 다 내려놔. 다 내려놔. 맞아요. 다 똑같고 얘는 맨날 이런 데 가는 것 같아. 아니야. 어쩌다 한번 간 거고. 어쩌다 가서. 어쩌다 예. 갔으니까 그렇게 시간을 사진을 예. 많이 찍지. 매일 가봐 사진을 찍나. 그죠? 그러니까 참 이 비교라는 것도 그렇죠? 정말 네. 그래요. 맞아요. 어려서 이제 세팅 시작이니까 네. 맞아요. 그 세팅 50, 60대, 70대까지 가봐야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돈도 한때 부자이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근데 80, 90까지 계속 부자로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중간에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정말 많이. 그러니까 30대도 돈도 벌 수 있고 망할 수 있지만 알아두실 건 70에도 돈도 벌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 맞아. 끝까지 모르는 끝까지 게 모르는 인생이에요. 네. 네. 7845님이. 7845님, 강사님이 살아보니 59세가 가장 좋은 나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직 쉰 한 살이라 너무너무 힘든데 조금만 버티면 저도 새로운 세상이 열릴까요? 그럼요. 열리죠. 본인이 여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40대는 어떤 나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구경수 푸는 나이에요. 결혼하고 집 사고 해놓고 기초 과목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누구한테나 던져진 숙제. 그걸 우리가 40대에 다 푸는 중이거든요. 30대에는 선택을 했고요. 결혼이란 걸 선택해 뭐 안 하는 걸 선택해. 나의 선택 세팅판 위에서 40대는 그걸 내가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제일 열심히. 그것도 이제 구경수예요. 결혼하고 집 사고 해놓고 이제 이걸 한다면. 근데 이게 10년 안에 끝날까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이게 그래서 40대는 반밖에 못 해요. 그 문제 중 애도 반밖에 안 크고요. 집도 반밖에 못 사고요. 돈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51세부터 이때부터 찬찬히 더 쌓아 나가면 59세가 되면 일단 시간이 반을 해결했어요. 일단 애들 다 커. 그리고 그 안 갚아질 것 같은 대출도 20년 갚으니까 갚아져. 그래서 집이 이제 옛날에 은행 거였는데 그래도 조금 내 거 됐어. 그리고 이제 막 부부끼리도 성격 안 맞고 엄청 싸웠는데 그만큼 부딪히면 서로 달아서 싸울 게 없어. 서로 달아서. 그래갖고 이제 좀 관계도 좀 괜찮아져. 네. 그래서 59세가 됐을 때는 이제 드디어 저는 노후라고 안 부르고 세컨 라이프라고 부르거든요. 퍼스트 라이프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가 세컨 라이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나이. 네. 그리고 80대부터가 노후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컨 라이프에
이제 지금 딱 처음에 많이 쓰시니까 요 10년을 잘 보내시면 59세 때 뭐랄까 지금 안 보이던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때. 51세. 네.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은 나이네. 애기야. 애기야, 애기야. 아니, 오늘 우리의 주제는 네. 애기야. 아니, 야, 우리가 왜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아, 너무 좋은 나이인데. 네. 진짜. 아,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연세가 75세 되신 분이 대학원 박사과정을 들어가셨어요.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은 나이다. 야,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다. 뭐 하고 싶은 거 빨리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자, 네. 8647님이. 8647님. 38살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남자분이시네요. 대기업도 다녀봤고 자영업도 운영해보며 제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지막으로 회사 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현재 두 달째 아르바이트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에게 미쳤다고 하는데 저는 저의 미래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네요. 용기를 좀 주세요. 아,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셨다가 자영업을 또 운영하셨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내가 이제 38 마지막으로 내가 회사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네.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대요. 일단 친구들이 저에게 미쳤다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 말을 듣지를 마세요. 원래 이렇게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땐 자기 말을 들어야 돼. 나 내 말을 들어야 그렇죠. 돼. 내 마음의 소리를. 예, 그걸 진짜 들어야 돼요. 뭐 어디 가서 막 10만 원 내고 점도 보지 말고 친구들하고 10만 원 내고 술도 마시지 말고 나한테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 빨리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요즘은 뭐라냐면 내가 회사를 다녀서 회사원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내가 만약에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해서 혼자 일한다고 하지도 않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이게 다 임대라고 그래요. 나라는 사람을 사회에 임대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MZ세대는 다 본인을 임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회사가 나를 고용한 게 아니고 내가 회사를 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녀준다는 건 뭐냐면 회사를 다녀주는 거예요. 회사가 날 뽑아서 뭐 채용 이게 아니고 내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지금 나를 5년간 임대했어. 그러니까 임대료 얼마 낼래? 연봉 얼마에 얼마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임대 충분히 해서 내가 능력을 쌓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이 능력 갖고 한번 사회에 나와서 나 혼자 나를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사회에 임대해볼까? 이걸 자영업이라고 예, 예. 해요. 자 이제 해봤어. 요새 뭐 경기도 되게 어렵고 근데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 그럼 내가 나를 재임대를 또 어느 한 기관에 회사에 예. 하는 거죠. 임대 마인드를 가져야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자영업하고 뭐가 안 돼서 다시 채용해 주세요.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날 임대.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가진 경험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예. 왜냐하면 사장을 했다라는 건 옛날에는 한 부분만 했지만 자영업을 통해서 사장을 했다라는 건 개발, 운영, 기획, 마케팅 다 해봤다는 뜻이에요. 예. 청소까지. 예.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요새 그쵸. 회사에서. 아니 그리고 생각이 벌써 좀 예. 네. 남다르시네. 그래요. 뭐 하시고 싶으면 다시 한번 취업 준비를 하는데 예. 38살까지 자기를 세상에 한 번도 임대해 보지 못한 사람도 예, 많아요. 예. 그럼요. 그럼요. 잘했어요. 원하시는 예. 대로 하시고 친구들에게는 잘 되실 것 같은데. 안 그렇대요. 예. 네. 2851님이 네. 2851님은 제 나이 40대 중반인데 아직도 주위에서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해요. 이런 주위 잔소리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주문이 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남 결혼에 다들 참견들인지 모르겠어. 진짜. 이거요. 그 요즘에는 정말 이 결혼이 삶을 100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나한테 어울리는 시스템인지 내가 이거를 가져야 되는지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결혼했을 때만 해도 그냥 코스인 줄 알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결혼이 되게 적성에 안 맞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맞아요. 그럼 안 해도 예,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자꾸만 주의해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결혼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왜 결혼이라는 그 시스템을 내가 선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생각을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외워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결혼을 못했다고 본인이 생각하면 이게 뭐냐면 남이 주는 상처보다 내가 주는 상처가 더 깊은 거 아세요? 그렇죠. 너 왜 결혼 못했어?
물어볼 수 있지 그 사람이야. 어, 뭐. 그쵸. 할 수 있죠. 그냥 궁금하니까. 아무 이유 없어. 궁금하니까. 내가 결혼 못한 게 뭐 잘못이야. 이게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확대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결혼 40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 맞아요. 결혼 안 하는 걸 선택한 저희 사람들. 바깥만 딱 돌아보셔도 결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 다들 결혼을 예. 안 하는 선택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쩌다가 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 봤더니 뭔지 아세요? 결혼 안 하는 선택을 매일 누적해서 한 거예요. 40년간. 그러니까 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일에 몰입하는 게 남자한테 몰입하는 것보다 너무 재밌어. 막 스펙타클해. 여기서 얻는 게 너무 즐거운 게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자를 만나거나 하는데 시간을 거의 안 씁니다. 이런 여성들은. 예.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일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시간을 안 썼는데 어떻게 좋은 남자가 생겨요.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리고 뭐 일이 뭐 그렇게 막 좋지 않아도 하여튼 그 옆에서 내 돈 쓰는 게 또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아직은 그런 사람 발견을 못했어. 뭐 이러면서 뭐 예. 각자 이제 자기의 네. 그 행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네. 진짜 어머 왜? 왜 나 결혼하면서 이상해? 왜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한 선택이니까 네. 근데 요즘은 뭐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 많이들 네. 잘하고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자 마인드 컨트롤 일단 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고치세워야겠네요. 네, 제가 네. 옛날에 집을 되게 늦게 샀거든요. 예, 예. 우리 아빠가 너는 왜 여태까지 집을 못 샀냐고 맞벌이 하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근데 왜 그때는 말이 안 튀어나오잖아요. 예, 잘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집에 와서 적었잖아요. 예. 그 외웠어요. 자기 개발 열심히 했음, 책 많이 샀음, 그동안 강의 열심히 다녔음, 그리고 되게 유치한 것도 적었어요. 예. 우리 집에서 텔레비 나가는 사람 나밖에 없음. 다음에 외워서 얘기해 주려고. 그래 이렇게 몇 가지 외우는 거 괜찮겠네요. 괜찮아요. 예. 네, 네. 자 광고 듣고요. 김소영 씨가 아 저를 학교에 임대하려고 서류 심사 기다리는데 강사님 말씀에 힘을 얻었습니다. 네. 자 오늘 스타 강사 김미경 씨 함께 하셨는데 오늘 최파타 함께한 시간 너무 짧았는데 정말 몇 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다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네. 아우 진짜 후루룩 그냥 차 한 잔 마신 것 같은데 어, 진짜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너무 좋은 게 정말 정답게 문자 온 거 다 읽어주고 거기 다 대답해드리고 예. 막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네 역시 왜 또 이렇게 팬들이 최하정님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 네. 우리 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우리들이 막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정말 50 하나도 너무너무 젊고 좋았고 근데 자꾸 우리 왜 어렸을 때 우리한테 롤모델 없었거든요. 맞아요. 50대 60대 언니들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렇게 살면 되겠어가 없어갖고 그래서 자꾸 집에 가야 되는 줄 예, 알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봐요. 여기 지금 최화정님도 롤모델. 여기 김민경 씨 있고. 얼마나 얼마나 많아요 롤모델들이. 윤여정 선생님 계시고. 윤여정 선생님도 예. 계시고. 너무 멋있는 멋있어요. 분이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 40은 너무 어리고 좋은 나이. 뭐든 시작하기 좋은 나이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네. 자 오늘 김미경의 마흔 수업 예 우리 저자와 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시간이 너무 빨랐어요. 여러분 자세한 거는 뭐 너튜브도 보시고 네. 예 책도 보시고 네 자 우리 김미경 강사님의 추천곡 자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한 When I Get Old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한 번 더 모셔야겠네요.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또 올게요. 예,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네, 꼭 네. 한번 네. 그럴게요. 오늘 김미영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